2021년 12월 첫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간다에서 오토바이를 선물 받은 사역자들 소식입니다. 우간다에서 핍박받는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사역자 9명이 최근 복음 전도 사역의 효율성을 높여줄 새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역자 가운데 몇 명은 험난한 곳을 걸어 다니며 성도들을 보살폈는데 여행하기가 어려워 사역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최전방 사역자 한 사람은 이 오토바이 덕분에 이제 여러 공동체를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의 요청에 더 빨리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최전방 사역자는 오토바이 덕분에 제자 양육 사역이 수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아직 많습니다. 제 삶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간다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간다의 최전방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의 마을 물 펌프장에서 공격당한 두 명의 기독교인 소식입니다. 인도의 라자스탄 주에 있는 한 마을의 공동 펌프장에서 물을 퍼올리던 기독교인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이 주민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아버지와 아들은 밤에 사용할 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 마을 공동 펌프장에 갔습니다. 펌프 근처에서 주민 몇 명이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 부자에게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라 물을 퍼갈 권리가 없어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은 그 기독교인 아버지의 장성한 아들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기독교인 아버지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으로 도망쳤지만 힌두교 급진주의자들과 다른 주민들이 그 술 취한 사람들과 합세하여 강목과 돌, 도끼를 들고 그 기독교인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가족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고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 기독교인의 집에 있는 펌프와 물탱크, 수도관과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습니다. 이 가족의 목회자가 공격자 26명을 경찰에 고소하자 공격자들도 맞서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도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마을에서 공격받아 부상을 입고 집에 있는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격자 26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잘 해결되어 기독교인 가정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지리아에서 수개월간의 무자비한 공격에 낙심한 기독교인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최전방 사역자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독교인 인구가 지배적인 플레토주와 남부 카두나 지역에서 무슬림 플라니족 극단주의자들이 많은 사람을 공격하여 살해한 후 그 지역 기독교인들이 두려움과 분노, 비통함과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가옥이 불타고 농지가 파괴되고 교회가 화염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앙고에서만 6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최전방 사역자 한 사람은 현재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 공격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이지리아 형제 자매들이 플라니족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 그 핍박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이지리아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12월 첫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 폴리 현숙이었습니다.